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옵저빙을 이제 하기로 해서 본의 아니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그 안경수와 이윤준 선수가 오늘 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5판 3선승으로 붙게 됐는데. 네. 먼저 그 이윤준 선수가 최근에 강민박 태민에게 2연패 중인데 오늘 네. 좀 경기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많은 분들이 기호의 승리를 이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일단 제가 최근에 기호한테 탁구를 이긴 적이 있거든요. 탁구요? 네. 오. 그 기운을 담아서 이제 스타도 이길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만나서 탁구를 해서 이겼다. 저희 회사 놀러 와서 탁구 쳤는데 제가 이겼거든요. 와,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안기호 선수. 네. 긴장을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아, 좀 오랜만에 이렇게 떨리면서 약간 설레이는 기분? 약간 설레이는 긴장감 이런 거는 지금 거의 몇 년 만인 것 같아요, 솔직하게. 예. 본인이 이제 중계를 했을 때랑 지금 이제 막상 경기를 했을 때 좀 차이가 어떻습니까? 지금 많이 다르네요. 솔직하게 많이 다르고 많이 긴장되고 네. 떨리고 그다음에 좀 설레이는 감정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레이는 긴장감을 최대한 게임할 때 즐겁게 재밌게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제 뭐 더 이상한 뭐 말을 하면 또 너무 긴장되고 하니까 네. 바로 이제 경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네. 방으로 들어와 주세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경기 합시다. 네.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여러분들 가보도록 할게요.
뜻을 받들어. 가시의 뜻을 받들어. 티하우스 아들을 위하여 지금 굉장히 빨리 끝났어요. 야 이거 좀 초반 찌르기 좀 강력했던 것 같나요 이윤준 선수? 강력했는데 야 저도 컨이 좀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기호가 또 컨을 또 잘했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초반에 아무래도 지금 서로 긴장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네. 그 긴장되는 쪽에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면은 좀 더 긴장감이 풀릴 것 같아서 좀 찌르면서 했는데 초반에 좀 솔직히 짤막히는 각이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네네. 약간의 빈틈이 좀 생기면서 예, 좀 어거지로 올라간 게 좀 승리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안규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사실 다전제에서의 첫 번째 경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예, 중요하죠. 예. 아 근데 지금 워낙에 이게 극초반 그야말로 진짜 1초 차이였던 그런 상황으로 결과값이 나온 거라 가지고 컨디션에 네네.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맵 바로 잡을 테니까 바로 조인해 주세요. 네. 네.
가시의 뜻을 받기로 전투가 날 부른다. 나는 전투의 엄마다. 전투가 날 부른다. 도전 중입니다. 전투가 날 부른다. 파일럿이 더 필요합니다. 나는 전투의 목마르다. 전투가 날 부른다. 내가 돌아왔다. Thank you.
Yeah.
내가 피웠나 모래의 목숨을 아야 내가 피웠나 알라소스 나를 활용해라 나는 전투의 목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한 끗 차이였어 한 끗 차이. 아 근데 이윤호 선수 방금 경기 좀 많이 아쉬움이 좀 남을 것 같은데. 네. 어떤 부분이 좀 약간 좀 아쉽습니까? 손이 안 움직여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을 것 같고 안기호 선수는 트레이드 마크가 바로 나오네요. 아 방금 저도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 저도 지금 긴가민가 하네 솔직히 이겼지만 좀 긴가민가 합니다 솔직히 저도 예, 졌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 저도 경기를 보면서 네. 엎치락 뒤치락 몇 번을 했어요 사실 아 그니까요 그만큼 지금 경기가 굉장히 치열한데 이윤희 선수 여기서 이제 한 경기 더 지면은 오늘 칼퇴입니다 네네 예 이윤희 선수 좀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집중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경기 웹 잡을게요 네, 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전투의 목마르다. 가오가라, 전투의 날 부른다. 미나리 부족의 샤투, 지하우스, 가시의 뜻을 받들어. 영예가 나를 인도하리라. 아들을 위하여, 지하우스, 가시의 뜻을 받들어. 이 샤투.
말하다. 호수신이죠. 파이러닉 버프형이다. 파이러닉 버프형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한 시간이 안 됐네요. 아. 한 시간이 안 지났는데 이제 빠르게 지금 이제 끝났습니다. 예. 먼저 이윤준 선수 지금 이제 0-3의 경기가 됐는데 뭐가 좀 문제였던 것 같나요? 본인 생각했을 때. 일단은 네. 이 플레이 자체가 이게 좀 꼼꼼함이 좀 없었던 것 같고. 이오가 준비를 좀 잘한 것도 있는데 일단은 스스로한테 너무 화가 나네요. 안교 선수가 네. 근데 오늘 컨디션이 이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안교 선수 경기 좀 어땠습니까 전체적으로? 근데 결과론적으로 제가 이겼기 때문에 말씀드린 저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오늘 네. 게임 하는데 너무 몇 년 만에 너무 떨리다 보니까 손에서 막 갑자기 없던 진액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되게 긴장도 많이 하고 지금 땀도 많이 흘리고 하는데 아무래도 서로 간에 지금 긴장이 되고 떨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오늘 사실 만족스러운 경기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지금 보시면 저도 예. 그게 보였어요. 예, 아마 윤여령이 알 거예요. 아마 예. 좀 흘리고 이런 예. 것도 좀 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컨디션 좋으면은 사실 공격 지향적으로 주도적으로 게임하거든요. 솔직히 테란전. 근데 오늘 제가 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좀 솔직히 좀 멋지게 이겼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야령이 오늘 컨디션이 저보다 조금 더 안 좋지 않았나 약간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개인적으로. 예. 첫 경기가 좀 빨리 끝나기는 한 것 같아요. 근데 윤유 선수에게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오늘 경기 컨셉을 좀 보니까 예, 예. 뭔가 이제 좀 개념을 짜온 것 같긴 하거든요. 준비는 해왔는데 이게 네. 요즘 선수들 개념이다 보니까 제가 네. 왜 1경기가 아쉽다고 했냐면 제가 그 첫 번째 서치를 바로 했잖아요. 전쟁에 네. 그러면 사실 배럭 더블 하면 안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좀 말린 것 같습니다. 일단 1경기 그 개념이 연습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 전진 게이트 상대로. 그래서 거기서 뭔가 좀 말리고 두 번째 경기를 승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자원이 남는데 이게 손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또
좀 긴장도 저도 좀 하지 않았나. 아. 일단 이왕 이렇게 된거 밑바닥부터 이제 다시 올라가야겠어. 다시 강민영하고 붙으면 되나요?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될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현준 선수 네. 예, 그 차지욱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 알겠습니다. 하지용부터 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예, 이게 저도 이제 예상을 못했던 스코어라서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 일단은 근데 이 승부는 여기에서 딱 이게 3대 0으로 끝내는 게 맞아요. 예, 3대 0으로 끝내는 게 맞고, 뭐 이후의 경기는 여러분들이 뭐 윤열이랑 이제 기호한테 따로 뭐 스폰을 걸어주시는 쪽으로 진행을 하시고, 그러면은 일단은 뭐 일단 이윤준 선수는 밑바닥부터 다시 치고 올라오는 걸로. 근데 이윤준 선수가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아, 근데 이윤준 근데 선수 뭔가 폼이 잘안 돌아오나요? 문제가 있나요? 컨트롤이 잘안 되네요. 아까도 그 리버 딱 내렸을 때 제가 우클릭을 했는데 그 리버, 그큰 리버 옆에 땅을 찍었거든요. 네. 그래서 리버 폭사가 근데 났습니다. 웃긴 거는 중요한 건 저도 네. 있잖아요. 떨려가지고 네. 리버를 그렇게 대놓고 떨구면 안 되거든요. 셔틀에 가리지도 않고. 근데 아니, 저도 실수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둘다 실수를 이게 했어요, 둘 다. 3탱크 4마린이 점사하면 리버 바로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도 근데 실수했는데. 제가 그 작은 그 틈에 그 땅을 찍었단 말이죠. 사실 조금 봤습니다. 이상해요. 아, 예, 사실 맞죠? 봤는데, 예. 뭔가 그냥 좀, 근데 좀그 날카롭긴 했어요. 뭔가 그 안기호 선수가 확실히. 근데 약간 이게 물리는 약간 상성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둘의 스타일이. 그 예전에 그 온라인상에서도 3대1 전적이 나오는 게 보니까 약간 물리는 약간 슬라이드 스타일인 것 같은데. 진짜 제가 볼 때는 진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이건 진짜 농담 아니고 오늘은 솔직히 저한테 약간 좀 승리의 어떤 기운이 조금 떨어졌다고 생각됐던 게, 아까 전에 그 야령 첫 번째 게임 있잖아요. 솔직히 네. 저도 프로브를 엄청나게 많이 지고 가난하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야령이 12만 안 쉬면서 그냥 팩더블하고 마린 계속 찍으면서 투탱 FD 이렇게 왔으면 솔직히 사실 제가 막을 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야령이 아까 전에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는 배럭 더블을 하려고 이게 약간 고집하다가 살짝 그빈 공간 생기면서 그렇게 된 거라서 사실 이거는 첫 경기 영향이 좀 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요즘 트렌드를 약간 공부를 해왔던 게 오히려 약간 도구로 작용을 그렇죠. 예, 했다. 원래 기본 개념이 오히려 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랑 할 때는 요즘 개념을 연습 안 하고 컴퓨터랑 연습을 해와가지고 졌고, 안교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좀 요즘 개념을 지금 준비를 해왔는데 오히려 그게 좀 약간 도구로 작용을 한 거네요.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죠, 사실은. 예. 결과론적으로. 예. 아무튼 오늘 경기 빨리 끝나가지고, 네. 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 아이고. 예. 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아니, 진짜 운이 좋았습니다. 예. 치킨을 시켰는데 치킨이 아직 안 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렇죠. 그래도 뭐 경기는 나름대로의 또 박진감이 있지 않았나 싶었고요. 어쨌든 네. 오늘 중계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수고하셨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며칠 전부터 각 잡고 이렇게 매치업을 잡혔는데 오늘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이겨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응원이 큰 힘이 된것 같습니다.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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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